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는 좀 내부적인 이슈가 시장을 많이 좀 흔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증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보다 소폭 상승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이제 급감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거에 좀 경기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잦아들었고 그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역전 폭이 이제 확대되고 그 형 수준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 이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이제 상존하였고 또한 이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 긴장감이 이제 지속된 여파로 국내 증시는 이제 이내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일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 관계자들이 워싱턴으로 와서 이제 재차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일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지는 않으면서 여전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은 이제 좀 시장의 긴장감을 높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또한 영국에서도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를 정회하면서 영국 의회가 10월 31일이 이제 브렉시트 시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전까지 휴정을 한 그때까지 이제 의회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크게 줄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부각된 점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에는 불확실성을 높인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특별한 좀 호재성 재료가 이제 부재한 채 전반적으로 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좀 이 오후 시장에서 국내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삼성그룹주가 워낙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했는데 지수 자체도 좀 반응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증시 이슈는 여전히 금리 역전과 관련된 부분일까요? 예. 네,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는 그 좀 특징적으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S&P 500 기업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을 하회하는 좀 이제 수준이 잠시 나타났는데요. 전일 두 지표 간의 스프레드가 이제 0을 좀 하회하면서 이는 지난 이제 40년간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땐 두 이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와 S&P 500의 배당 수익률의 차가 계속 이제 하향세를 그리는 점이 이제 나타나곤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국채에 대해 쏠렸던 관심을 좀 주식의 배당 수익률로 좀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식에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은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증시를 이제 상승 전환시키는데 일조한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그 2008년 당시에 이 두 수익률의 차이가 역전됐던 것은 그 2008년 당시에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른 영향이었는데요. 그것과 다른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주가 급락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판단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주식에는 좀 우호적일 수 있으나 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리스크도 주식시장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제 고려해 봐야 될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하실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얘기는 이 그 이슈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 격화되는
무역 전쟁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보고서를 좀 볼까요? 예. 네, 그 양국 간의 관세 부과가 되면서 뭐 어떠한 뭐 영향이 있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 보고서들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최근 도이치뱅크에서 나왔던 얘긴데요. 최근 중국의 입장에서 좀 살펴볼 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그 무역 협상을 빠르게 타결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보복을 하는 식의 이제 행태는 전략은 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제 중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장기화되는 이제 협상 국면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는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일본, 그리고 뭐 라틴 아메리카 등과의 교역을 계속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제 수출 의존, 그 무역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에도 중국 정부에서 내세웠던 그 소비 진작 책들이 이제 중국 결국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이제 수출 수입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향후 이제 미국이 좀 더 그 과격한 이제 그 뭐 관세 부과 등의 행태를 보이더라도 그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좀 더 미국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점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간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이번 주에도 그랬지만 미국이 좀 그 과격하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이제 동등하게 상응하는 수준의 반응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계속 그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장기화시켜 나간다라는 좀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좀 제기가 되어서 이런 점들은 좀 재밌게 이제 네네.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결국은 최근 들어서 보고서에 대해서는 뭐 둘 중에 하나가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아마 여기에서는 승을 할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그런 얘기들도 미국 시장 쪽에서 많이 나왔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장기화를 놓고 그 사이에서 좀 지루한 그런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도이치뱅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요 사실. 우리 쪽에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외에 지금 현재 다변화 전략을 나타낼 것 같고 그리고 내수 진작도 그때 열심히 좀 할 것 같습니다. 안에서 좀 더 키우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얘기들은. 알겠습니다.